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9월 3일 화요일 마감 시황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상당히 변동성 좀 있었던 하루인데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2,490억 매수한 반면에 외국인이 3,000억 규모로 매도를 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넣는 상황에서도 비교적 양호하게 양대시장 코스피는 마이너스 0.18% 하락, 코스닥은 0.03%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선물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왔다 갔다 만들어 버렸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좀 부담감이 있거든요. 전일 미국이 휴장이었고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이 계속 하락세였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도 0.85 다우존스 선물, 그리고 0.85 똑같네 나스닥. 자, 이래버리니까 메이저들이 오늘 미국이 빠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 들어오는 겁니다, 강하게. 그런데 이제 기관은 현재 보시게 되면 연기금이 계속 저점 매수해 주는 상황이고요. 금융 투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신도 좀 들어오고요. 그래서 기관들이 저점이라는 인식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밑으로 좀 처지지 않는 상황까지 일단 양호, 그죠? 아시아권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상해 종합 0.21%로 상승 마감했거든요, 그죠? 여기 60일 저항을 한 3일 동안 받다가 양봉으로 뚫고 안착, 양호입니다, 그죠? 니케이도 보시면 0.02, 20일 돌파 이후에 좀 눌리곤 했으나 용인할 만한 정도의 조정, 그러니까 일단 양호해요, 그죠? 자, 그리고 하나 의미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국 상해, 그러니까 중국에서 위안화 고시를 조금 내렸어요. 7.06 위안으로 아마 고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내렸다 이러면서 속보로 자꾸 떴어요. 자, 그 조금 내린 게 무슨 그렇게 큰 영향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미국이 지속적으로 중국에게 요구한 것이 뭡니까? 그 환율 좀 내려라. 왜냐하면 인민은행에서, 중국은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고시를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조작국으로도 지금 지정해 놓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숨은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뭐 한번 해보자며, 그러니까 좋게 관세는 일단 서로 원투 또 한번 주고받았지만, 그래 우리도 그러면 환율 조금 한번 내려볼게, 저는 그런 속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발음이 좀 안되네 그죠? 그래서 일단 중국이 크게 서로 관세 주고받음에도 불구하고 잘 처지지 않고 이거 넘어선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더욱더 우리나라 괜찮게 갈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개별적인 상황도, 그죠? 외국인이 선물을 계속 사들어서 6만 개 가까이 지금 매수해 들어온다, 바닥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고 퍼펙트합니다, 그죠? 안 빠져요. 닥트K가 지수 전망 잘 안 틀려요. 바닥이다 이러면 딱 바닥입니다. 거의 잘난 척이 아니라 거의 틀리지 않았어, 지수 향방. 그것만 안 틀렸냐? 셀트리온 저점 매수 확실하게 했다 이거죠. 이제 한번 봐야죠, 그죠? 자, 시장이 보합인데 벌게요, 벌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우리 포트폴리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있거든요. 셀트리온 한 4%까지 가서 좋다고 예야 가기도 했는데, 그죠? 일단 양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번에 쭉쭉 가기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제 벌린저밴드 수축했거든요. 약간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점 어느 정도 잡았다 이겁니다. 이날 들어갔거든요, 156,500원. 그래서 닥터K가 방송 타이틀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매도해라 그랬습니다. 204,000원 깨지면 안되니까 여기서 매도하고 156,500원에 샀으면 어땠을까, 싸이의 노래 중에 어땠을까,
어땠을까 뭐 이런 노래도 있던데 그죠? 그죠? 중장기라고 무조건 이거 다 두드려 맞아가면서 가져가는 거 아니다. 닥터K는 누누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던지고 여기서 다시 들어가면 죽이는 거죠 뭐. 그죠? 20% 세이브입니다. 20% 세이브. 그죠? 156,000원이니까 44,000원 세이브 아닙니까? 22%인데 2% 떼고 20% 세이브.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중장기 하시는 분들이 미련을 못 버려서 그걸 잘 못해요. 그죠? 여기 깨지면 던지고 다시 기회 봐서 들어가면 되는데 한 두 달 셀트리온 주주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까? 거기까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침에 방송 어저께 방송 끝나고 매수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사 올라왔습니다. 그대로군요.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을 여러분들께 매수 매도 타이밍을 거의 퍼펙트하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 매일 체크 방송이라는 타이틀도 있기 때문에 꼭 좀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조그만 욕심도 있습니다. 그죠? 일단 목표치 1차 목표치 17만 3천원입니다. 여기 깨졌던 저점. 그리고 강하게 올라간다면 여기 60일선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자, 손절은 15만 1천원 밑으로 깨지면 줄일 거고 13만 7천원 여기 저점 깨지면 손절할 겁니다. 근데 손절하기보다는 수익 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일단 그렇게 판단 들어요. 돌렸습니다. 시장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전일 반대 상황이었습니다. 뭐다? 제약바이오 군에 셀트리온 삼행제만 붙들어 놓고 나머지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셀트리온 삼행제 비교적 강세, 나머지 시원찮아요. 이것은 뭐라고 그런다? 업종 내 순환매. 자, 준이 적어봐. 뭐라고? 업종 내 순환매. 그죠? 그러면 업종별 순환매도 있어요.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붙들어 놨습니다. 지수 위로 보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그죠? 선물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냥 묶어 놨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띄우게 되면 지수가 올라가거든요. 그거 틀어 막아 놓은 겁니다.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자, 여기 상황 보면 업종 내 순환매 나왔을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가 강세 보일 때 밑에 군 애들 약세 보였을 겁니다. 오늘 반대예요. 이게 업종 내 순환매입니다. 업종별 순환매는 요즘에 IT 전기전자, 자동차, 5G 그리고 갑자기 중국 관련 면세점, 화장품 이런 쪽이 들썩들썩 거리면서 오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돌아갑니다. 최근에 화장품주 강하다가 바이오주 강하다가 그보다 먼저 강했던 것은 바닥권에 있는 조선주 강했습니다. 자, 뜬금없이 닥터K가 뭐 그렇게 뜬금없지는 않습니다만 현대건설 그죠? 딱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저께 사라 그랬고 자 오늘도 사라 그랬습니다. 자, 뭐 보합 정도인데 자 이러한 패턴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특징이 그래요. 원래 이런 종목 잘 안 하거든요. 잘 안 해요. 그런데 시장의 특징이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들썩들썩거려요. 뭐가 들썩거렸다? 오늘은 보시게 되면 아모레퍼시픽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전일 샀거든요. 그죠? 한 9% 이상 먹었어. 이러한 상황들 넣기 때문에 똑같이 생겼어요. 모양이. 그죠? 똑같이 생겼잖아. 일단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북 경협 쪽도 오늘 괜찮았는데 현대건설은 일단 보합입니다만 죄송합니다. 자, 건설주가 한번 돌았을 때 됐다. 이거 보십시오. 일단 갔다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죠? 자, 현대건설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현대건설도 한번 갈 때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수현님도 오셨고 열심히 하시는 분만 오셨네. 제 탓도 있어요. 그죠? 제가 최근에 야간 방송 조금 약속 못 지켰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 그런 거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원래. 그냥 빵꾸는 잘 안 냈습니다. 마감 방송이라도 좀 올려놓고 이걸로 대체한다 올리고 했는데 한 번은 그냥 빵꾸 냈을 겁니다. 왜?
이 방송으로 대체합니다 해도 누가 대꾸도 없어요. 커뮤니티에. 그럼 제가 뭐하러 올립니까? 그죠? 저는 예의 지키려고 죄송한 마음에 그렇게 올리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방송에서 좀 안내를 해드려서 그런지 오늘은 8분이 그래도 봤다고 올립니다. 그죠? 이렇게. 뭐라고 올린 줄 아십니까? 댓글? 쭈니가 어디 갔어 이거? 어저께 커뮤니티 보고 오늘 추격이가 플러스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께 도움 된다 이거죠. 그죠? 보시면 반드시 봤다고 이 표시 남기십시오. 좋아요. 그래야 제가 알죠. 그죠? 자, 이렇게 근거도 남겨드리고 도움 되는 내용들 슬쩍슬쩍 올려드립니다. 그죠?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하니까 시장 상황도 알려드릴 테니까 봤으면 봤다. 그죠? 그렇게 표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하! 반가, 반가! 응? 잘 지내냐? 내가 세력. 오랜만이다. 진아, 응? 지니였어요. 오랜만에 그래도 예전 우리 친구들 보니까 좋네요, 그죠? 다른 분들도 혹시 뭐 어떨까 이런 생각 하지 마요. 뭐 크게 서로 나쁜 게 있습니까? 사업 잘 되냐? 자, 쌔르 쌔르 쓴 쌔르 오랜만입니다. 저녁 방송을 해야 돼. 그래야 낮에는 방송 못 듣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녁에 이렇게 방송도 좀 하고 이러면 이야기도 좀 나누고, 아무래도 죽어있는 방송보다 녹방보다는 생방할 때 서로 묻고 싶은 것도 한번 물어지고 좋은 건데, 그죠? 결식 사정. 잘못 먹고 산다 이 말이야. 아유, 다음에 연락하고 그지 한번 보자. 자, 계속해서 연결할게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 이겁니다. 이 갑자기 이쪽이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뭐다 패턴이 똑같아요. 20일 돌려내고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럼 놓치면 되겠습니까? 셀트리온도 그 맥락이거든요. 20일 돌려내고, 그죠? 이것도 17만원 이상 갈수 있다 봅니다. 그러면 퍼펙트 아닙니까? 10% 이상 먹어내는 겁니다. 17만원 가면 15만 6천원이니까 한 2만원 올라간다 보면 10% 넘어가는 겁니다. 먹는지 잃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일단 먹고 있어. 성공. 명임도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죠? 셀트리온 닥터케이 사! 한 이후에 바로 올라갑니다. 처음 다 들어오셨어. 시리님도 반갑습니다. 신하고 보니까 제 말이 맞죠? 믿어주십시오, 그러면. 그죠? 자, 그래서, 셀트리온 딱 노리고 있다가 딱 기다렸다가 딱 쏘니까 바로 올라갑니다. 아, 기분 너무 좋아요, 진짜. 셀트리온은 저에게 의미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냥 올라갑니다. 자, 흥분 좀 했어요. 야, 왜? 시장 보합이에요, 보합. 그런데 벌게요, 벌게. 그죠? KMW 50% 넘게 먹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줘. 그죠? 시장 아직까지 하락 추세에다가 이제 바닥 돌파합니다. 돌파합니다. 50% 수익짜리 막 나오고 있다. 안 팔고 그냥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아까 방송에 말씀드렸습니다. 20만원에서 팔고 15만 6천에 샀으면 20% 이상 세이브다. 그죠? 내가 던지고 난 다음에 막 날아가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공부를 더 하게 되면 충분히 대처 가능합니다. 자, 포트폴리오부터 먼저 한번 체크할게요. 자, 하이닉스 오늘, 그리고 삼성전자 좀 붙들어 놨습니다. 시리님도, 그죠? 저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있어요. 아유, YJ님 어려워. 초우라고 부릅니다. 초우. 초초우. 보령.
30만원부터 팔아라 팔아라 했죠. 그죠? 제가 맨 먼저 30만원에 팔아라 그랬습니다. 제 말대로 했으면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죠? 제가 뭐 몇억 갖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반타작 났잖아. 반타작. 몇억 날라간 거 아닙니까? 제 이야기 좀 믿으시지. 깐죽대는 거 아닙니다. 자,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 올려보십시오. 보령, 보령, 순번, 번호표 뽑아야 돼요. 사람들 많으니까. 그죠? 보령제약 얼마에 샀는지 올려놓고요. 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좀 붙들어 놨다 그랬습니다. 자, 종목 상담 가능하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12,350원에 매수. 자, 팁 하나 드릴게요. 여기 있는 관심 종목 있죠? 닥터K가 600개, 700개 돌려보면서 괜찮아 보이는 순서대로 지금 뽑아놓은 겁니다. 여기 안에 빨간 거 많아요. 그죠? 자, 개 중에는 하단 쪽에는 조금 순번이 떨어집니다. 많이 올라서 좀 눌려줘야 되는 것도 일단 있고, 아니면 조금 경상도 표현으로 삐리삐리한 것들 약간 밑쪽에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할지, 자, 일단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자,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미국 선물이 하락세이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붙들어 놓고 나머지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합입니다. 이것까지 같이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된다? 보합이 아니에요. 0.3, 0.5 막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지금 하기 싫은 겁니다. 매니저들이. 자, 그럼 보령이 먼저 하죠 뭐. 그죠? 자, 보령제약 밑에 이평선 다 깔아놨고, 단단하게 깔아놨고 붙었어요. 그죠? 미스터 초, 미스터 맞죠? 미스터 초. 자,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밑으로, 여기가 탄탄한 지지권이기 때문에, 그죠? 11,000원권 밑으로만 안 무너지면 별로 문제 없고, 바이오 섹터가 이제 바닥 찍고 좀 돌아가는 것 같은데, 닥터K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보령제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옛날에 제가 무료 채팅방 운영할 때, 그죠? 우리 푸조 선수가 보령제약 다니는데 잘 다니고 있는가 몰라. 회사는 잘 다니겠지. 야, 너희 회사 좀 사봐. 푹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시장 안 좋으니까 같이 빠졌는데 대번에 올라옵니다. 추세가 좋은 쪽으로 순번에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보령제약 나쁘지 않습니다. 딱 보합이네. 살만했습니다. 13,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다. 일단 강하게, 여기에서 강하게 올라가면 던질 필요 없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윗꼬리 실실 달죠? 조금 청산. 더 밀리죠? 또 조금 청산. 일단 3분의 1씩 위에서 밀리는 조짐 보이면 팔았다가 요게 내려오면 이평선도 이렇게 올라올 거거든요. 그때 지지에서 다시 매수.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죠? 그러나 강하게 가잖아요. 던질 필요 없습니다. 홀딩입니다. 13,000원과 한 13,600원 정도를 목표치로 가져가면 될 것 같다. 추가 매수, 지금 아까 얘기했죠. 추가 매수도 내일 정도, 내일 너무 올라타면 그냥 추가 매수 하지 말고 적절하게 매수 단가 정도로 내지는 조금 처지면 매수할 수 있습니다. 요점은 너무 쫓아가서 사지는 마라. 적당한 선이면 매수 가능하다. 추가. 그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현재 바이어도 슬슬 돌아서기 때문에 반복됩니다만 보령제약도 갈 수 있다. 이거 보십시오. 자,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기관도 제법 관심 있는 종목입니다. 아, 미스. 아, 말하는 투가 남자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여자면 제가 더 좋아합니다. 미스 조. 혹시 또 미세스 아닙니까? 그죠? 아, 미스입니다. 했으니까 미스네. 알겠습니다. 자, 셀케. 셀케. 68,800원. 3년 내 연매출 3조 찍을 거라 했다. 진아, 나 3년 못 기다려. 응?
3년 못 기다린다. 17만 이상 올라가면 팔아먹을 거야. 그리고 눌려주면 또 다시 사놓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거 할 줄 아는데 뭐하러 3년 들어가냐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일단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추세 안 무너지면 적당히 지금 현재 들고 들어갔다, 표현이 이상하네, 지금 현재 들어갔다 그러면 적당히 홀딩 가능하나, 추후 방송은 업데이트 닥터케이 방송 계속 들으면서 추세나 이런 지지저항 말씀 체크해 드리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년 들어 계신데, 그죠? 2018년도에 저기 위에서 잘 끊고, 그죠? 그렇게 하셨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죠? 중장기라고 무조건 홀딩하면 다 토해내요. 그죠? 거기 위에 꼭대기에 비교하면 3분의 1 토막, 3분의 1 남은 거 아닙니까? 그죠?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거의. 자, 셀트는 헬스케어, 68,800원. 와, 가격이 너무 높다. 자,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블록딜 소식도 나오고 우 하향으로 완전 하락 추세를 꺾였기 때문에 비단 셀케, 셀트리온 뭐 삼행제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가 워낙 안 좋았는데 이제 새 바닥 찍으려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워낙 중장기 투자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도 있고 합니다만 참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그죠? 본인 매수 단가까지 가기에 너무 멀어. 그죠? 6만원권이 아주 강력한 저항권입니다. 일단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지금 68,800원 아닙니까? 68,800원 가려면 상당한 시간 걸릴 수 있고, 일단 긴 흐름으로 봤을 때 자, 6만원권 여기가 아주 강력한 저항권이다 판단 들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삼형제 이제 바닥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이중 바닥 확인하고 양봉으로 강하게 20일 다 삼형제가 다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거든요. 첫 번째 저항선은 5만원입니다. 5만원, 49,400원. 여기 가면 좀 튕겨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가가 흐름을 가져와야 좋은가 하면요, 강하게 상승 이후에 조정은 슬슬슬슬, 그죠? 이런 식으로 조정. 그리고 다시 재반등할 때도 또 강하게 이렇게 양봉으로 확 박아버려야 54,000원. 그 이유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정석적인 분석은 일단 5만원권인 60일선에서 헤딩한다가 정석입니다. 근데 워낙 셀트리온 삼행제에 알 수 없게 움직이기 때문에 좀 전에 체크리스트 말씀드렸습니다. 60일권에서 강하게 돌파하면 추가 상승하기 더 용이하고 밀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밀릴 때 살짝 옆으로 횡보 조정을 받아야지 음봉 이런 식으로 크게 빡빡 떨어지면 비중 축소하셔야 된다. 5만원권이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추가 상승할 때 장대 양봉 시연한 다음에 54,000원, 59,000원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셀트리온 178,000원에 가지고 있다. 잠깐만요. 위에 지금 채팅 많이 날라오니까 그죠? 제가 빼먹은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시린 거 하나 빼먹었던데 고의 아닙니다. 지나갔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한번 챙겨보니까. 자, 이번에 또 지나갈 뻔했어. 시리님이 현대차 126,500원 사서 135,000원입니까? 현대차. 우리 현대차 사고 팔고 좀 했었죠. 126,500원. 여기 인근입니까? 사서, 13만 500원?
잘하셨어요. 어쨌든 수익 났다니까. 그죠? 자, 현대차보다는 기아차도 조금 박스권이긴 한데, 그죠? 기아차가 좀더 나아 보입니다. 그죠? 기아차 이거 만약에 딱 뚫는 순간 위로 올라갑니다. 그죠? 지금 한몇달 동안 지지부진해가지고 조금밖에 못 먹고 막 했는데, 그죠? 이거 딱 뚫는 순간, 44,000원 여기 딱 뚫는 순간 위로 제법 열린다. 46,000원까지 열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 위로는 48,000원까지 노려보겠다. 이게 한번 딱 뜨는 순간 강하게 갈 거예요. 왜냐하면 강하게 올랐고 조정받았고 강하게 올랐고 조정받았고 계속 횡보. 그리고 뜬다면 힘이 응축돼 있기 때문에 그죠? 누군가가 매집을 좀 했습니다. 누가? 외국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배당률이 30% 배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배당, 그죠? 고배당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31.2% 오늘 아침에 방송했는데, 그죠?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에 외국인들 몰린다. 뉴스도 나왔거든요. 임단협 소식이 안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와 동일한 궤를 가져간다. 라고 우리 레이안 홍님이 전직 기아차 직원이었기 때문에, 야, 기아차도 데모 안 하고, 그냥 파업 안 하고,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현대차와 따로 놀수 없는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데모 안 한다 이거죠. 그죠? 파업 안 한다 이거죠? 위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율 효과도 있거든요. 기아차에 관심 가지십시오. 아직까지, 그죠? 한 중심권, 여기 안에서 적당히 매집하면, 한번 딱 치고 간 다음에 위로 갈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17만 8천원에 두고 있다. 17만 8천 들고 있으면 일단 들고 계세요. 아시겠죠? 기아차 말하는 거예요. 시리님, 기아차 매수해도 되냐 이 말이에요. 일단 될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죠? 본인 단가 정도 갈수 있는, 크게 수익은 날지 안 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본인 단가 정도는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조금 늘려주면, 여기 밑으로 혹시 15만 한 8천원권으로 내일 좀 밀려서 만약 시작한다면, 쉽게 던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여기 부위에서 살수 있습니다. 15만 8천원 정도 추가 가능해요. 근데 밑으로 팍팍 깨면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또아리 틀고 좀 왔다 갔다 하다가 갈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그냥 세게 가버리면 대리 굿인 상황이고요. 너무 강하게 올라가면 좀 쫓아가기는 좀 그렇는데, 적당하게 만약에 눌려준다 그러면 매수 추가 가능합니다. 두달 됐으면 가장 힘든 시간 지금 맞고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운 좋은 거예요. 그죠? 지금 계신 분들 상당한 고통 받았거든요. 고통을 1년 반안 받았잖아. 두 달만 받았잖아. 그죠? 고통 두 달만 받았잖아요. 다른 분들, 오래된 분들은 1년 반 이상 고통받았습니다. 18년부터. 그죠? 밑으로 완전 박살났거든요. 그죠?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그죠?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 주식 기초 강의 폴더 딱 우리 저 쭈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열심히 딱 계획 잡아서 하루에 3개 이렇게 목표 딱 잡고 언제까지 그거 다 떼겠다. 쭈니야, 우리 K는 다 뗐다. 198에 다 뗐다. 처음에는 아직까지 두 달밖에 안 됐으면 조금 조금씩만 가지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노스 포인트님 오셨네. 그죠? 맞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그죠? 40일 못 듣는다. 교육가나? 교육? 응?
자,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좀 붙들어 놓은 경향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카카오도 쌍끌이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외국인 썰어 담습니다. 그죠? 카카오와 네이버가 그냥 포탈 내지는 SNS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이제. 뭐다? 핀테크, 금융기업 쪽으로 진출하려는 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들이 매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나름으로는 약간 고점 부위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자, 한 단계 레벨업 하게 된 다음에 위로 열려 있다. 큰 목표치는 한 16만 원권 이상도 노려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우상향 틀어내고 난 다음에, 그죠? 항상 일정합니다. 우상향, 이렇게 틀어내고 난 다음에 전환했어요. 그리고 좀처럼 안 무너집니다. 나 위로 가겠어거든요. 나 위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분석을 할때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생각이 나름이긴 한데, 그죠? 여기 정도부터 반등 나왔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죠? 35,000원 갭이거든요? 자, 그럼 크게 여기서 35,000원 닿으면 17만원 나옵니다. 17만원. 그죠? 여기 밴드를 이렇게, 자꾸 터치하다가 뚫어버리면 17만원. 좀긴 흐름의 목표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잘안 가르쳐줘요. 옛날에 저도 유료방 있어 봤거든요. 몇년 전이고. 한 15년 전에. 그죠? 맨 마지막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 만나서 저도 정말 잘 배웠는데, 목표치 어떻게 돼요? 안 가르쳐줘요. 목표치요? 뭐 뚜물뚜물 하하 그거 궁금한 거 아닙니까? 한 얼마 정도 갈지가 궁금한 거 아닙니까? 안 가르쳐줍니다. 왜? 말 잘못했다가 나중에 독박 쓸까봐 억수로 조심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그죠? 여기를 기준으로 또 올라가는 목표치 계산도 해볼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35,000 더하게 되면 그죠? 15만원이죠. 15만원도 어느 정도 한번 거쳐가야 될 선인 것 같고요. 자, 그런 식으로 크게는 한 16만원과 17만원 선, 여기 위에 전고점까지도 목표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 큰 랠리도 한번 가능하다. 지금 당장 아닙니다. 한 번에 쭉 가는 것도 아니에요. 가다가 눌려주고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나쁘지 않다. 그죠? 이런 식으로 14만 2천원 여기 저항권도 좀 있을 수 있고요. 힘 많이 응축해 놨습니다. 돌파하려고 자꾸 시도 놓습니다. 그죠? 뚫었다 하면 한번 난리 날 거예요. 그죠? 왜? 외국인 형들이 쫙 사들어오고 있거든요. 그죠? 카카오 정배를 맞죠? SK 나중에 한번 보고요. 닥터케이는 정배열 아니면 잘안 해요. UTI 쪼먹고 하이닉스로 갈아탔대. 야, 땡큐. 우리 레이저 쭈니 선수가 닥터케이 또 밤에 열심히 한다고 많은 후원해 주셨습니다. 땡큐. 자, 우상향 하는 거 아니면 잘안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흐름에 시장의 패션을 잘 따라가야 되거든요. 무슨 패션이 있다? 바닥권에서 돌아서는 패션이 있다. 트렌드가 있다. 그럼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 돼. 그렇게 트렌드를. 그죠? 잘안 하는데 1등만 합니다. 1등만. 셀트리온이 그래도 바이오의 1등입니다. 그죠? 시장의 상황이, 그죠? 낙폭 과대한 우량주를 살려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시장이 끝내주는 상승 추세가 아닙니다.
시장이 끝내준 상승 추세가 아니라 이제 바닥권에서 돌아설 듯 말 듯 합니다. 그러면 좀 눌렸다가 갈 수도 있고, 만약에 내일이라도 강하게 뚫으면 정말 좋은 상황인데, 오늘 미국이 약하게 시작해서 땡겨 올리면 우리나라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인데, 그것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고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는 같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들썩들썩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한 패션을 잘 보셔야 된다. 레이아님 어서오세요. 자, 질문이 자꾸 들어오고 하니까 일단 질문 들어온 것부터 계속 해볼게요. SK. 자, 같은 논리 적용 가능하겠죠. 그죠? 기관이 그냥 막 사들어오네. 그죠? 기관이 막 사들어옵니다. 자, 요새 미스터 팍 혹시 미스입니까? 혹시 미스예요? 알려주세요. 팍, 미스터 팍이 여기 딱 올랐으니까 그죠? 팍팍 올라갈까 싶어서 닥터케인 또 래퍼 본능도 좀 있습니다. 팍팍 올라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관심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관심 가질만 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가능한 한 이런 패턴 잘 안 합니다만 지금 시장의 패션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저점 그죠? 매수를 하려는 세력들이 좀 있으니까 적당히 관심 가지는 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새로운 분들도 많이 오시네. 그죠? Hello. I can speak English just a little. 장난하지 마시고요. 남자. 예전에 방송 신나게 하는데 아랍 말로 세 명이 들어와가지고 태클 건 적 있습니다. 우리 진짜로 아랍 사람인 줄 알고 예전에 막 안 되는 영어 써가면서 그죠? 막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난이었어요. 웃어가지고 그냥 봐줬습니다. 디에스 스튜디오? 어쿠스틱 기타 치시는 분 아닙니까? 맞죠 혹시? 저번에 제가 영어로 한번 댓글 남겨놓은 거 본 것 같은데 그죠? 닥터 K도 가수 출신이에요. 바이 그때 님 사이트 들어가 님 채널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봤었습니다.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서진 시스템 얼마에 갖고 있는지. 그죠? 자, 제 통역 있습니다. 레이안. 그거 설명 좀 해줘요. 영어 안 돼. 제 개인 통역입니다. 아까 장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죠? 저기 어디 진행가 계신 분인 것 같은데, 그죠? 가수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가수다. 저번에 님 채널에 들어가서 한번 본 적 있다. 반가웠다. 한번 날려주세요. 날려주세요 지금. 서진 시스템 저번에 이거 질문했잖아요. 그죠? 얼마에 갖고 계세요? 야, 야간 방송하니까 좋네요. 그죠? 야간 방송하니까 자, 시리님 얼마에 갖고 계십니까? 자, 일단 저번에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수익 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강하게 가던 추세가 일단 무너진 건 안 좋습니다만 그죠? 돌려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넥라인이 여기입니다. 우리 시리님은 우리 닥터케이 팀원이었어요. 그죠? 지금 개인 사정상 조금 쉬고 있습니다만 실력이
초보 아니죠. 딱 보니까. 그죠? 실력이, 그죠? 아직까지는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만, 많이 좋아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24,100원. 24,100원. 자, 그렇다면, 아, 어느 정도 조금 줄이는 게 좋았다. 여기는 줄여야 되잖아. 그죠? 갔다가 확 밀리니까. 거기에다가 여기가 넥 라인이거든. 여기가. 그죠? 요거 눈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여기 눈에 들어왔어야 됩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되는 넥 라인이었어요. 가장 강력한 저항선입니다. 여기가. 그죠? 그래서 여기 딱 수도하잖아. 그죠? 그러면 오늘 아침에 방 뜨고 밀릴 때 일부 차익신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한다면 다시 추가 매수. 그죠? 야, 진짜 그렇게 해? 시리님은 봤으니까 아시겠죠? 레이아님이 오늘 KMW 그 꼭대기에서도 팔아먹고 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 꼭대기에서도 저 모양하고 똑같이 여기서 딱 들어갔습니다. 그죠? 나중에 그거 한번 체크하면 되고요. 그래서 추후 아, 여기 25,000원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25,000원 무너뜨리면 그죠? 축소 확 하시고 조금 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그죠? 그리고 5G가 최근에 또 다시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만 추세가 완전 한번 확 무너졌기 때문에 한 번에 못 갈 겁니다만 잘. 만약에 팍 뚫고 올라가면 28,000원까지 노리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좀 할 가능성 있어요. 그러면 적당히 청산하시고 다 돌려내는 정배열 어느 정도 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렸다가 다른 종목 하다가 올라타고 눌려주는 시점에서 딱 샷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대응 잘 못한다. 이러한 것 때문에 대응 잘 안 되죠. 그죠? 그러면 화장실을 이용하십시오. 아유 배 아파. 화장실 있잖아. 화장실 하루에 세 번 화장실 못 갑니까? 갈 수 있잖아. 그죠? 화장실 가서 그죠? 한 시간 한 번씩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배운 대로 아는 만큼 실천하십시오. 알려드렸으니까요. 알려드렸으니까 그리고 기존에 배운 거 있으니까 아직까지 완전 다 돌아서지 못했어. 위에 저항권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아마 26,000 여기는 잘 한 번에 넘어가기는 힘들 겁니다. 좀 밀렸다가 세게 안 밀리고 60일 지지하고 조금 왔다 갔다 할 때 크게 안 밀리고 잘 버티내면 탁 추가로 올라가기 더 쉽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장인들은 화장실을 1시간에 한 번씩 가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에도 근로기준법에도 화장실 한번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시간에 한번 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화장실 가세요. 아유 미치겠다. 자, 계속해서 이어나갈게요. 자, 기아차 아까 말씀드렸고 뚫고 올라간다면 위로 충분히 갈 수 있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기관도 관심 있고 외국인도 관심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뜨면 따라가야지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어느 순간 갑자기 푹 뜰 겁니다. 제 예상으로 그래요. 어느 순간 갑자기 푹 떠가지고 못 따라가게 만들 가능성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다가 그냥 하다가 날아가는 거 봅니다. 그래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거 제법, 그죠? 시간, 이거 최고 오래 걸린 종목 중에 하나예요. 거의. 물론 사고 팔고 좀 했습니다만. 그죠? 포기하기 싫습니다. 이거 올라갈 것 같아. 일단. 왜? 기간에 거기 사들어온 거 보니까 죽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일단. 뭐가 가장 중요하다? 수급이 가장 중요해요. 수급이. 자, 삼성 SDI. 불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땡겨 올립니다. 그래서 노 프라블럼. 그죠? 자, 아마 미스터 팍이 저한테 질문했을 겁니다. SDI 어떻게 할까요? 그냥 좀 기다리세요. 이랬습니다. 크게 안 올라갔습니다. 그죠? 뭐 붕 안 올라가죠? 왜? 저항권이니까. 일단 오늘은 그래요. 자,
일단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좀 있기 때문에 아까 현대건설 들어갔죠. 그죠? 여기 돌파한다면 여기 위에 한 2만, 아, 25만 5천원권 정도는 충분히 갈수 있어 보인다. 이것도 뭐 어떻게 하고 있다? 기관에 우린 자꾸 관심 있어요. 그죠? 박스, 그죠? 그런데 약간 공격적으로 한다면, 요거 딱 올라타는 거딱 보잖아요? 사 들어가도 됩니다. 자, 팁 드릴게. 요거 밑으로 처지면 사지 마. 그죠? 이건 고급이에요, 정말. 오랜 경험이 없으면 분봉 매매 잘 못하는 거거든요? 시장 상황을 딱 보고, 이거 밑으로 안 꼬꾸라지네? 안 던집니다. 왜? 괴발악 6%인가 했는데 밑으로 박살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박살 안 나고 대번에 끌어올립니다. 나 죽지 않겠습니다. 그죠? 불났지만, 그죠? 불났지만 SDI는 견고하다 이겁니다. 일단 중국 쪽으로도 상당히, 그죠? 수출 물량 많이 있고 전 세계에서 1, 2, 3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갖고 가야 됩니다. 일단 우리는 갖고 갑니다. 자, 그렇다면 24만 한 7천원권에서 딱 시작한다. 샷 가능합니다. 그리고 24만은 깨지고 하면 조금씩 줄여나가고, 위로 올라타면 25만 5천원 정도 한번 일단 노려볼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일단. 자, 네이버가 6%까지 날아가다가 그냥 쭉 밀렸는데, 그죠? 이거는, 이것도 앞전 방송에서 여기 전고점 있다 그랬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다 이유 있어요. 그죠? 그거 그냥 끼워 맞추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기 앞에 가면 딱 여기가 딱 씁니다. 여기. 그죠? 희한하죠? 지지장 희한해요. 지지장 희한하다니까요. 닥터케가 20년 동안 본 결과 지지장만 잘 알아내면 주식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비교적 확률이 높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죠? 잘안 틀리잖아요. 왜안 틀린 줄 알아요? 여기가 지지돼야 되는데, 어떤 분이더라? 병수님인가 보다. 여기가 지지가 무너지면 여기 올라가면 저항으로 바뀌어요. 그죠? 그리고 그 저항선은 여기에서도 작용합니다. 왜? 기업 분석을 하는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깊은 것까지 다 계산해 봤을 거 아닙니까? 저는 못해요, 솔직히. 저는 기술적 분석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의 마켓시어나, 그죠? 네이버에 지금 시장에서 위치나 이런 걸 봤을 때 15만 6천원은 일단 약간 부담되는 자리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차트를 분석해 보면요. 그래서 일단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증권사에서 막 나왔거든요. 6% 뜨니까 가만 안 냅두고 단기 차익 실현 물량 막 넣는 거 아닙니까? 여기 정도에서 들어갔다면 상당히 상승폭 있는 거거든요. 그죠? 누가 던졌다? 기관이 막 던졌잖아. 그죠? 그러나 조금 더긴 흐름으로 봤을 때 우상향 지속 중이고 이거 잘 버텨내고 5일도 안 깼거든요. 이건 솔직히 시간도 안 줬어요. 5분 만에 그냥 확 밀었기 때문에 방송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밀렸기 때문에 뭐냐? 이러고 딱 말았지. 그죠? 눈 뜨고 계속 봤었으면 끊었겠죠. 끊어내고 다시 들어가고. 그러나 여기서 다시 들어갔다 이겁니다. 사자마자 1% 올라갔습니다. 주가. 그죠? 여기 안 죽기 때문에 전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전고점은 뭐다? 저항의 역할을 하겠지만 돌파하고 난 다음에 뭐다? 지지하기 때문에 여기 잘안 무너지는 겁니다. 오일선. 그죠? 그래서 네이버도 한번 지켜볼 필요 있고. 지지상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식 배울 수 있나요? 저한테 회원 가입하십시오. 농담 아닙니다. 매덕 갖고 계시잖아요. 회비 50만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30만에 던질 걸 후회하셨죠? 그죠? 선택하십시오, 저를. 그럼 가르쳐 드릴게요. 농담 아닙니다. 종목도 선택해 드리고, 기법도 알려드릴게요. 장중에 풀타임으로 알려드립니다.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그죠? 학원비,
50만 낸다 생각하고 배우십시오. 자, KMW 여기 샀다 그랬거든요. 그죠? 청산하고 지금 KMW 50% 이상 먹었어요. 그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죠? 한번 보여 드릴까요? 시간도 많은데. 그죠? 닥터 K는 증거를 수집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죠? 보이십니까? 11%. 그죠? 중간중간에 챙겼기 때문에 하루에. 그죠? 다시 들어간 게 11% 또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퍼스픽 뭐 4% 이 중간에 조금 챙겼을 거고요. 그죠? 그죠? 요 봐봐. 전부 계속 먹어옵니다. KMW 계속 이야기 있죠? 누적에 계산해 보십시오, 나중에.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눌리는 거 패스하고 다시 올라타니까 다시 사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쭉 들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다시 들어갔어요. 여기가 포인트. 그죠? 자, 방송 밑에 보면 링크 걸려 있습니다. 다음 카페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확인들 해보시고,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닥터K 확률을 확인하신 분은 확인하셨을 겁니다. 4 하니까 올라간 거 보셨죠? 그죠? 최근에는 SK하이닉스 72,700원에 4. 여기 사자마자 그냥 7% 가까이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72,700원 여기서 사 하니까 그냥 바로 날아갑니다. 그죠? 셀트리온 사 하니까 바로 올라갑니다. 그냥. 그죠? 포인트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포인트를 사야 될 때 사야지 엄한 데서 사 자꾸 들이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마자 잘 올라가요. 그죠? 사자마자 잘 올라간다고요. 저도 사람이니까 간혹 깨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깨진 거 없습니다. 최근에. 그죠? 자, 5G가 4차 산업의 핵심이거든요. 그죠? 자율주행, 인공지능, 헬스케어 이런 쪽이, 그죠? 4차 산업의 꽃이라 한다면 뒷받침 대주에 대한 게 뭐다? 통신망입니다. 5G가 반드시 원활하게 돌아가야 돼요. 지금 시원찮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추후 한 2년 이상도 우리나라가 최선두 주자인데도 잘 안 터지잖아요. 해외는 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지국 확장이 자꾸 돼야 된다고요. 기지국에 들어가는 부품 만드는 KMW 성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권역은 왔어요. 한번 밀릴 수 있는 권역입니다. 짧게 짧게 잘 대응 못하는 분들은 쉽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확 밀립니다. 잘못하면. 자, 풍국 주정 수소차 문재인 대통령도 현대차 넥소 구입하셨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수소차 지금 요새 최근에 들썩들썩합니다. 풍국 주정 양호 올라간다면 21,000원 더 강하게 올라간다면 22,000원 이상도 노려볼 수 있다. 이것도 무료 아침 방송에서 한번 챙겨 먹었던 종목입니다. 한 5%. 자, 셀트리온 했고 현대건설 바닥권에서 한번 들썩하는 거 한번 노려보겠다. 한쪽은 매수 들어온다. 기관 아니면 외국인 한쪽은 들어온다. 그죠? 현대건설 한번 갈 수 있어요. 그죠? 한번 갈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쭈니가 뭐 샀다 했더라? UTI 던지고 하이닉스로 갈아탔다. 하이닉스 일단 잘하긴 잘해야 되는데. 쭈니야 있냐? 밀리면 더 사버려. 밀리면 21인근까지 밀리면 더 사버려. 상관없어. 하이닉스는
심하게 이 밑으로 안 깨지면 무리 없다. 여기 눌려주면 한번더 매수 가능하고 올라타면 땡큐지 뭐. 그냥 8만은 첫 번째 목표치, 두 번째 목표치 82,600원. 시장이 상승 전환한다. 만약에 강하게 이거 돌아서면서 확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요새 경기 안 좋다는 거 살짝 돌아서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과감할 필요도 있어. 사실은 이거 오늘 나도 주가 매수 의견 제시했어. 추가해라 그랬어. 추가. 이야, 6% 올랐는데 그래도 추가하라 그런다고. 왜? 내일 더 올라가면 더 먹는 거거든. 그거를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겁니다. 날라갈까봐 뭐 그런 것도 있고. 내일 오늘 이틀 정도 쉬었거든. 사실 여기 조정받는 게 당연해요. 왜? 전고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 방에 뛰어올랐어. 한 방에. 야, 나도 놀랬다. 사실은 이게 응? 6% 넘게 막 올라가고 그랬거든. 4 이랬는데 막 날라가 버리잖아. 72,000원에, 72,700원에 사. 아침에서 그 다음 날 날라가 그냥. 그죠? 자, 여기는 전고점 인근이기 때문에 양호한 조정이다 이거지. 그지? 밑으로 온봉 이렇게 막 박살 안 난다 이거지. 그냥 적당하게 버티고 있어. 그냥 양호 올라타면 여기 위로 올라간다. 8만원. 그리고 시장이 완전 좋아진다? 더 올라갑니다, 이거.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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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장이 턴할 때 IT 전기전자를 안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쫙 올라가던 영화로운 때가 있습니다. 영화로운 때가 있었어요. IT 전기전자,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데리고 가면 못 가요. 그죠? 최근에 삼성전자 얘기 잘안 하죠? 왜? 추세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는 닥터K의 관심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무너졌잖아. 그래서 방송 197회입니까? 주식 기초강의 197회에 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비교. 뭐가 다릅니까? 추세 안 무너져야 되는데 삼성전자 무너졌어. 그러니까 자꾸 헤딩하잖아, 위에. 위에 이평선 놔두지 마시라. 위에 있는 거 하지 마시라. 그런데 SK하이닉스 뭐다? 밑에 딱 받쳐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니까 자꾸 지지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겠다. 1번 눌러 예야. 그렇게 하겠다. 이평선 위에, 머리 위에 두지 마세요. 닥터K 표현으로는 고압 전류라 그럽니다. 머리 다 타요. 지지. 그죠? 기억나죠? 머리 다 타. 안 그래도 요새 머리 빠지고 죽겠는데. 그죠? 이평선은 장애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밑에 깔아놨을 때는 지지의 역할을 합니다. 탄탄하게. 그죠?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뭐가 다르다? 위에 이평선이 있으니까 감이 튕겨내려. 아예 지직지직지직 모노로그에. 그죠? 미스죠? 진짜 운 좋은 줄 알아요. 무료로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까? 닥터K 먼저 두달 만에 이렇게 딱 알았다. 시장도 돌아설 만한 상황에서 딱 알았다. 진짜 행운인 겁니다. 농담 아니에요. 다 가르쳐 주거든, 닥터K는. 여기 위에 장이에요, 장. 그죠? 다시 올라타야 닥터K 입에서 삼성전자 사자 소리 나옵니다. 45,000원 위로. 그러나 무조건 안 좋기만 하느냐? 그건 아닐 겁니다. 중장기로 매수하는 거는 한 달에 한번 정도씩 적금식으로 들어가는 거, 오히려 20만원짜리 적금 들고 있다면 들어가지 말고 한 달에 한번 날짜 딱 정해놓고 삼성전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열정적으로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집중을 한번 하면요, 완전 초몰입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말도 좀 거칠게 표현도 나오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전쟁터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주식 쉽게 생각하시는데, 미스 초, 주식 얕봤다가는 큰일 나요. 여기 10년차 아까 있다 그랬죠, 그죠? 주식이 호락호락 안 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주식 망해가지고 세상 떠났다는 사람들 많이 들어봤죠? 닥터K 경험담 하나만 딱 이야기해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왜? 주식 새내기 몇명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요. 주식으로 망하면요. 인간 취급 못 받고요. 닥터케 망해봐서 압니다. 가족들이 외면합니다. 왜?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닥터케이 되게 많이 말아먹었거든요. 주식으로 안 말아먹었어. 닥터케이 선물 옵션 트레이드입니다. 비교적 추세나 이 사파라 이게 잘 맞는 게 선물 옵션 제가 전문이에요, 원래.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래요? 이거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볼래요? 닥터케인 야간에 이거 합니다. 그죠? 크루드오일 선물하는데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그죠? 여기 13년, 4년 이상 했기 때문에 주식은, 어떻게 보면 슬로우 비디오입니다. 그거는 잘난 척도 아니고 자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속도를 비교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의사결정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 때문에 확률이 비교적 높다. 일단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와중에 다우존스 선물은 0.7 정도 아직까지 그냥 힘없이 있고요. 나스닥은 좀 땡겼습니다. 0.5%. 그러면 야간 우리나라 선물 옵션 시장은 어머나 보합이네. 0.02%. 그냥 보합입니다. 우리나라가 디커플링 경향이 좀 있어요. 자, 디커플링 뭔지 잘 모르신 분. 그죠? 커플링, 디커플링. 해외 시장과 연동되면 커플링. 연동 잘안 되면 디커플링입니다. 우리나라, 미국이 올라갈 때 혼자서 연락이 빠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점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잘안 빠집니다. 그죠? 자, 웬만하면 하지 말라. 그러죠? 아들 월급 삼성전자 꼬박꼬박 적금 한번 들어본다.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시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전에 초박살, 궁합이 안 맞는 게 아니라, 궁합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위치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종목마다 나하고 좀잘 맞는 종목도 있고,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죠? 앞전 방송들 보시면 들어갈 만한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들어갈 만하거든요. 밑으로 확 처지기보다는 적당하니 많이 빠져봤자 42,000원입니다. 많이 빠져봤자. 만약에 삼성전자 42,000원 밑으로 깨지죠? 우리나라 다른 거다 박살나요. 그죠? 시장 터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접근 슬슬슬슬 해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 280만원이나 저기 위에서 꼭대기에서 자꾸 들어가니까 좀 물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사야 될 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초보분들 좀 계신 것 같으니까 짚어드릴게요. 중장기 언제 해야 된다? 삼성전자로 따진다면?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 야, 진짜 살아있는 강의다. 그죠? 여기 130만 원권이거든요. 곱하기 50하면 됩니다. 그러나, 닥터K의 기준은 여기가 매수 포인트인데, 여기 100만원권에서 벌써 기관 외국인 슬슬슬슬 사 들어옵니다. 지금은 자료가 오래돼가 안 나오는데, 그죠? 그러면서 언제 파는 줄 알아요? 200만원권가 팔기 시작합니다. 200만원 슬슬슬슬. 그리고 여기 탑에서 거의 던지고 추세 무너집니다. 그런데, 아니,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 한 1, 2년 만에 뭐 1, 2주 샀겠습니까? 더블에다가, 그죠? 180% 막 수익 나고 하는데 그거 안 던집니까? 던지기 시작하는데 뭣도 모르고 사 들어간단 말이죠. 여기 꼭다리에서. 그러니까 무너지면 던져버려야 되는데 안 던지고 중장기 해야지 하니까 물려오는 겁니다. 그죠? 자, 미스초, 우량주, 중장기 하면 된다. 그런데 20년 지나도 본전 안온거 있습니다. 핸드폰, 통신사 어디 거 써요, 미스초? 미스초, 핸드폰, 어디 거 씁니까? 그러니까, 통신사. 삼성 말고 제조사 말고 통신사 왜 그러는가 하면요 중장기로 우량한 주식 들고 가면 수익 날 거다 생각하죠 KT도 뭐 별로입니다만
SK 텔레콤 20년 지나도 본전 안 왔습니다. 반토막 났어요. 볼래요? 미스 초? 20년 지났는데 50만 꼭대기 샀으면 본전 안 하고 반토막 났습니다. 그죠? 여기 보이십니까? 1999년 꼭다리 사면 안 돼요. 여기서 사야 되는데 여기서 샀는데 물렸어요. 그죠? 근데 에휴, 주식 뭐 좋은 종목 우량주 중장기지. 중장기 했는데 20년 지나도 반토막이라고요. 반토막. 그죠? 심하게는 80% 마이너스 났습니다. 심하게는. 그죠? 심하게는 80% 마이너스 났다고요. 아무 때나 중장기 하는 게 아니라 사야 될 자리에서 딱 사고 중장기를 하든 뭐 하든 해야 되는데 여기 꼭다리 사가 못 자자는 겁니까? 그죠? 오르긴 얼마나 올랐어요? 5만 원짜리가 50만 원 갔습니다. 10배 갔는데 여기서 산 사람이 있으니까 거래가 됐을 거 아닙니까? 박살. 그러면 빨리 끊고 나와야 되는데 중장기. 중장기 하니까 20년 동안 반토막입니다. 자, 간단하게 계산해 봅시다. 20년 전에 1억짜리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하나 샀다 칩시다. 지금 많이 올라가서 10억, 10억은 안 됐겠습니까? 20년 됐으면. 그죠? 그럼 주식 1억 사놨으면 5천만 원돼 있는데 5천만 원보다 더좀덜 되죠? 5천만 원 잃은 게 아니라 9억 5천만 원 잃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동안에 기회 비용 내지는 물가, 그죠? 화폐 가치 이런 거다 계산해 봤을 때.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들고 가는 거, 그거 잘하는 거 아니다. 그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부처님 말고 예수님 같으시오. 이렇게 좀 해주세요. 딱 특히 기독교인이거든요. 좀 불량한 기독교인인데 부처님 같으시오 말고 예수님 같으시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I love Jesus. 예야. 아유 참. 예수님으로 정정해. 아유,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죠? 닥터키 방송 필만 받으면 하루 종일 할수 있어요. 왜 해드릴 말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더 아직까지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 아직 안 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열이 너무 많이 나요. 모니터 막 둘러싸이고 하니깐요. 자,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마무리할 거고요. 자, 아까 주식 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커밍아웃 해드릴게요. 엄청 날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물 옵션 되게 무식하게 하거든요. 그냥 한 번에 1억, 2억 막 찔러버립니다. 선물 옵션은. 1분 만에 반토막 납니다. 선물 옵션은. 그래서, 상당히 잘돼 가다가도 덜커덕, 잘돼 가다가도 덜커덕 해서 결국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50한 평짜리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딱딱이 좀잘 살았어요. 옛날에. 그죠? 그래가지고, 빚을, 자, 여기저기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죠? 무슨 머니, 뭐 이런 거 있죠? 그게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다 끌어당겨가지고 했는데, 결국 망했습니다. 자, 뭘 말하고 싶은가? 아까, 미스처가 이야기하기를, 그죠? 살짝살짝 살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자세예요. 겁을 상실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겠지. 지금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에요.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겁나지. 그러니까 잘 들어왔다 이겁니다, 지금. 뭘잘 들어왔다? 두 달이면, 그죠? 이제 두달 됐다 했으니까, 여기 이 무서운 시장을 맛봤거든요. 아무리 뭐 간이 크기로 서니, 이 무시무시한 장을 봤기 때문에 겁을 상실할 수가 없거든요. 무서운 거를 먼저 지금, 무서운 걸 먼저 맛봤다 이겁니다. 그러면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세주 샀다 그랬지 않습니까? 잘인 거예요. 처음부터 겁 없이 막 달라드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 망했습니다. 망하는데 자 빚쟁이들 집에 찾아와요. 집에 찾아와서 띵동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게 그때 되게 어렸어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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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사람도 찾아왔어. 아 괜찮다. 아빠 그냥 보러 온 거니까 괜찮아. 왜냐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막 두루아가 다 부수고 막 때리 패고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테레비처럼 그렇게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아빠 찾으러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 딸 둘입니다. 제가 눈물 없이 진짜 이... 아... 아. 아. 참 옛날 생각하면요. 아, 진짜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 잘 살았거든. 누구 부럽지 않게 잘 살았는데 그 조그만 애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죄는 제가 지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 주소를 옮깁니다. 집에 자꾸 찾아오게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고시원 들어갔어요. 4개월 동안 깜빵이나 똑같아요. 고시원 그죠? 여러분들 가보신 분 계십니까? 깜빵이에요. 깜빵. 자진해서 깜빵 들어간 겁니다. 복도 하나 사이 옆방하고는 합판한 사이입니다. 4개월 있었어요. 4개월. 옆에서 전화 소리 다 들리고 웃음소리 다 들려요. 그죠? 일주일에 한번 집에 왔습니다. 애들 보러. 헤어질 때 눈물 너무 나요. 안 울라고 안 울라고 입 서로 꽉 깨물고 하다가 결국 울고 헤어집니다. 서로. 그리고 한 시간 동안 지하철 타고 가는 동안 소리는 안 내지만 눈물이 안 멈춰요. 한 시간 동안 제가 떡볶이 집 했거든요. 그때 4개월 동안 그죠? 떡볶이 집 분식점 대문에다가 가족 사진 붙여놨습니다. 그거 쳐다보면 눈물 안 나겠어요. 그죠? 자, 그렇게 예전에 그런 시간들 이겨냈습니다. 자, 왜 그런 부끄럽지도 않아요.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공도 해봤고요. 실패도 해봤습니다. 지금은 거창한 성공자의 대열은 못 갔다 생각하지만, 그죠? 닥터K 차 50대 가진 운수업체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허접 아니에요. 주식은 제 인생 걸었기 때문에, 그죠? 제가 저 높은 곳으로 꼭 가고 싶어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커밍아웃까지 해가면서 말씀드리느냐. 처음 시작한다는 미스 초와 같은 분이 계시니까 겁을 상실하지 마시라고. 그죠? 겁을 상실하지 마시라고. 준비를 하시고 하시라고. 그죠? 무서운 데입니다. 제가 오프닝 할 때 왜 총소리 팡팡팡 나는 줄 알아요?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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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는 줄 알아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죠? 여러분들 지금 시장 안 좋으니까 그런데 시장 좀 좋아지면 겁 상실하고 들어오는 사람 많아요. 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니까 막 올라가거든. 2017년 그죠? 내가 잘해서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착각이었습니다. 착각. 그냥 사놓으면 그죠? 막 올라가.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처음에는 조금 시작하거든요. 여기 인근에 나중에 난리나요. 그죠? 빠져도 손절도 안 하고 그냥 물타기 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당깁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살려주는데 결국은 나중에 무너진다고. 여기서 2018년에도 내가 얼마나 초반에 이야기 많이 한 줄 알아요? 시장 좋은데 웬 쓴소리 이런 방송이 있을 겁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그걸 저는 경험했거든요. 2007년 2008년에 그죠? 박살이 나는 걸 경험했어요. 저렇게 될지 모른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2007년도에 끝내주 올라갔다 2008년 박살나고 2009년에 반등하거든요. 지금이 이 상황하고 완전 매치돼요. 어느 정도. 그죠? 낙폭은 그거보다는 조금 작을지 몰라도 2018년도에 박살이 나고 19년도 밑으로 저점 한번 더 깨고 다 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갑니다. 이제. 그죠? 털릴 사람들 거의 다 털렸습니다. 이제. 최근에 개인이 수급이 좀 들어오는데도, 그죠? 개인이 수급이 좀 들어오는데 잘안 밀렸어. 여기 위에 신용 잔고 아마 조금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털릴 사람 다 털렸어요. 제가 보기에. 최근에 들어오는 개인은 좀 다른 개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죠? 그 기회는 아무한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주어진다? 누구한테 주어진다? 준비된 사람한테만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나는 준비가 잘 됐는지, 오늘 이 저녁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 위에 손을 딱 얹어 보십시오. 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주식 투자하고 있는가? 난 준비가 돼 있는가? 누구한테, 누가 이야기해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고수, 뭐 이런 거 떠나서 정말 준비를 많이 했는가? 저는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난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미친 듯이 공부했으니까. 근데 공부 좀 하자니까, 그죠? 공부 좀 하자니까 공부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날이 선, 가시가 돋친 말을 막 날립니다. 어떤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해요. 그죠? 야, 저 오지랖 넓다. 방송 들어보면 공부 안할 겁니까? 하고 자꾸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죠? 왜? 당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겪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댓글 올려놓은 거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미스초가 KMW 세주사가 8% 수익 났단다. 야, 8% 수익 났다. 며칠 걸렸습니까? 며칠 걸렸어요? 며칠 안 걸렸는데 8% 수익 나죠? 참. 레이저 쭈니가 잘못된 선택 안 했다. 저 진짜 잘못된 선택 몇번 하려고 그랬습니다. 진짜로. 그죠? 코앞에까지 몇번 갔어요, 정말. 그죠? 창밖을 바라보기도 했고요. 공원에서 저기 위를 한번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뭐가 하얀 게 보이던데. 그죠? 그래서 제가 실패하거나 힘들어지면 어떤 마음인지 잘 알아요. 예전에 제가 멘트가 내니눈 딱! I'm Dr. K야!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니 눈물 닦아줄게가 원래 제 모토였어요. 내가 니 눈물 닦아줄게. 왜? 눈물도 흘려본 사람이 그죠? 닦아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죠? 자, 닥터케이는 감정에 좀 솔직한 사람입니다. 뭐, 좋으면, 좋으면요, 어, 예야! 간다! 뭐, 이러면서 막, 노래 틀어놓고, 예야! 막, 그죠? 랩도 하고 막 그러는데, 가수 출신이기 때문에 감정이 좀 풍부한 편입니다. 노래 부르다가 눈물도 많이 흘리기도 하고요. 좀 싫어하는 단어 몇개 있습니다. 눈물 나는 단어. 이별, 사랑, 이런 거. 닥터케이가 방송 출연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앨범 뭐, 한 곡짜리 30년 전에 제가 발표했습니다만, 분식점 할때 SBS에서 전화 왔어요. 마치고 분식점 딱 접고 나니까 연락 왔습니다. 판타스틱 듀오 있죠? 나와 보실래요? 분식점 사장님이신데, 노래를 불렀거든요?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분식점에서 누가 노래 불러줍니까? 그죠? 박수 치고 막 난리 났습니다.
해줄 듯 해줄 듯 하다가 결국은 7초밖에 못 나왔습니다만, 그죠? 잭스키스 편에 나올 뻔 했는데. 자, 그래서, 이별, 사랑, 이런 단어가 너무 울컥울컥 잘해요. 비굴한 눈물 아니잖아. 제가 쭈니한테 구걸하면서 눈물 흘린 거 아니잖아.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감정에 솔직하지 못해요. 참아요, 많이. 그래서 화병이 많은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거든요. 화도 잘못 내요, 상대편한테. 그죠? 대놓고 화내면 안 되겠지만, 무시당했거나,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팍 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한번 참아요, 그냥. 꾹 누르고. 그죠?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죠? 그러다가 병 생기는 거 아닙니까? 쏘병, 화병. 그죠? 그럼 나중에 빡 터질 때는 멘붕 와버리거든요. 닥터케이도 예전에 좀 비교적 그런 편이 좀 있었는데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팍팍 터트려 버립니다. 그때, 그때. 그래서 예전보다는 쏘병이 조금 없어지긴 했는데 눈물, 슬프면 눈물 흘리고 좋으면 하하하! 웃고. 그죠? 그렇게 해야, 아, 여러분, 정신 건강에도 좋다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소통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주식하면서 차트 한 시간 봤다 아닙니까? 차트보다 중요한 게더 뭐다? 조금 전 이야기가 훨씬 중요해요. 훨씬 중요합니다. 그죠? 주식 차트 하나보다 조금 전에 해드렸던 마인드, 심리 상태, 이게 훨씬 중요해요. 자, 나중에 주식을 지금 얼마 안 해본 분들, 초보들 많이 계시다니까 제가 조금 말씀 드립니다만, 지금 모르는 상태인 것 같으면 빨리빨리 기본을 닦아야 되고, 그 기본은 주식 기초 강의에 가면 198회가 올라가 있으니까 1회부터 천천히 보십시오. 순번도 제가 생각해서 다음에 책도 한번 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죠? 유튜버 닥터K의 실전 매매. 필살기, 내지는 팁 100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책도 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고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알아도 손안 나갑니다. 그죠? 공감하실 거예요. 알아도 손안 나가. 이런 데 무너지면 던져야 되거든요. 이론은 어느 정도 알아요. 그죠? 와, 큰일 났다. 전자증 깨지네. 무너지네. 추세 무너지네. 던져야 되는데, 하는데 클릭이 안 돼, 손이. 손이 클릭이 안 돼. 아는데. 그리고, 하다가 박살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모의 투자부터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모의 투자 하기 좀 지루하시면 아까 미스처처럼 두 주, 세주 가지고 사사사살 실전 감각을 살살살살 익혀보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 느껴지는 것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메모하십시오. 노트 하나 딱 준비하십시오. 노트에다가 매매 일지 적어야 돼요. 아, 빠지는 거 알고 왜안 던졌을까? 결국 저점 무너지고 추세 무너지니까 박살나네. 여기서 던졌으면 5% 손실인데 여기가 30% 손절, 결국 30% 손절하고 나니까 올라가더라. 와, 멘붕. 그런 경우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와요.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매매 일지에다가. 레이저 주니가 완전 매니저야. 좋아요 눌러 놓으세요. 그러니까 구독도 눌러 놓으시고요. 커뮤니티 하루에 한번 정도 체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체크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무료 채팅방 형식으로 많이 날려 드릴 겁니다. 그죠? 뭐 이거 그죠? 여기 커뮤니티 여기 그죠? 저 입장에서는 이득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부담만 돼요. 사세요 캔데 내려가 보십시오. 예를 들면 아이고 바보 내려갔네. 그죠? 올라가면 그냥 당연한 거고.
그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도움 되라고 날려드립니다. 자,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이제 두세 주 사던 것을 비중을 조금만 늘리세요. 예를 들어서 한 2, 300만 원 가지고 2, 300만 원 없다고 인생 끝장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날린다 생각하십시오. 미스 초. 2, 300만 원다 날린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마구마구 해라는 게 아니라 해야 될 때, 말아야 될 때, 배운 대로 내가 세운 기준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계속 200만 다 날릴 때까지. 그죠? 안 날리면 더 좋겠지. 그죠? 마구마구 해라는 거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클릭해봐라. 이겁니다. 매수 타이밍 나왔다 싶으면 사보고요. 그죠? 매도 타이밍 나오면 손절이든 수익이든 끊어보고요.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깨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200만원인데 100만원이라도 지키고 있으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다 날려도 상관없어요. 다 날리죠? 또 200만원 가지고 또 해보세요. 야, 200 날렸으니까 이번에는 1000 가지고, 아니 500 가지고 몇 프로 먹으면 200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죠? 100 가지고 100% 벌어야 200 되는데. 그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200 정도로만 다시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 매매해가지고 잘안 깨지는 날 나중 옵니다. 기준이 확실하고 공부가 됐다면. 그리고 수익이 한두 달 계속 유지된다. 그때 증액해야 됩니다. 500, 1000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유료회원 가입하십시오. 미스터 파크. 지금 어느 정도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다? 시장이 최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들썩들썩 하는 거 나오잖아. 그죠? 지금 계신 분들은 최악을 견뎌낸 사람들이거든요. 뭐, 손실을 보면서도 넘어왔습니다만, 뭐가 벌긋벌긋한 게 조금씩 보여, 이제. 얼마 전하고 다르죠? 얼마 전하고 다르다니까? 무엇이 불긋불긋한 게좀 보여, 그죠? 그러면 예전 상황보다는 그래도 조금 수익의 재미도 맛봐가면서 할수 있는 상황 올수 있다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닥터K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또 올리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좀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왜? 정준이 마음이 다쳐요. 정준이. 레이저 준이 말고 정준이. 아유. 정준이 마음을 다쳐요, 제가. 무료방 왜 없앤 줄 알아요? 마음이 아파서 자꾸. 그죠? 마음이 다치니까. 제 마음이. 그래서 그냥 없앴습니다. 겁도 살짝 나요, 이제. 그죠? 좋아서 만나서 하다가 나중에, 그죠? 무슨 이유든 간에 헤어지고 이러니까 가슴이 아파서, 그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자, 이야기하다 보니 1시간 반 방송했습니다. 주님 들어가고 자, 여러분들도 이제 굿밤 하시고요. 자, 미국 선물 잠깐만 볼게요. 우리나라 야간 선물 잘안 빠집니다. 0.06. 잘안 빠지고 외국인 매수세 조금 들어오고 있고 선물. 야, 오늘 미국 선물 좀안 좋아, 일단. 이게 낙폭 심하게 막 나중에 빠지면 좀안 좋은데. 그죠?
적당히 지금 정도만 끝나면 됩니다. 한 1% 이내로 그냥 적당히 빠지면 크게 영향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와, 기름 빠지는 거 봐. 박살 났어요. 기름. 그죠? 이러면 미국의 정유주하고 좀 안 좋거든요. 그죠? 오늘 미국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장중에 다 봤어요. 이거 기관 외국인 트레이더들이 장중에 다 봤습니다. 한 0.5, 0.7 이렇게 봤어요. 빠지는 거. 그러면 오늘 미국 마감할 때 0.1 이내, 0.7 이렇게 마이너스 되면 좋겠죠. 그죠? 왜? 장중에 받는 정도만 딱 빠졌으니까 별 문제 없는데 1% 이상씩 만약에 밀린다면 내일 아침에 조금 우리도 안 좋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마무리 할게요. 야, 준이야, 니도 경상도가? 응? 나 경상도 아이가? 니 경상도가? 어? 고마 세리마, 눌러져 있어. 니 인천이잖아, 지금. 응? 경상도야? 아유. 미스초? 저도 고향 부산이에요. 아유. 자, 나중에 좀 더 친해지면 조금씩 알아갑니다. 닥터케인. 그죠? 그래야 서로 정이 더 생기죠. 경남. 아유. 경남, 오케이. 그죠? 참, 최근 들어서 가장 좀 즐거웠던, 밤인 것 같습니다. 자, 굿밤 되시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 더 안 눌렀다면 눌러주시고, 자, 오늘 레이저 준이 10,000원, 땡큐, 슈퍼챗, 자발적 시청료, 여러분들도 원하고 싶으시면, 그죠? 해주시면 더 힘나겠죠? 자, 광고 좀 봐주시는 거 저에게 도움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방송, 주식 쌍초보 탈출 팁, 그리고 주식 기초 강의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부터 계획 세우고 차근차근 공부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죠. 밤이니까 부드럽게. 닥터케이도 부드러운 남자예요. 잘 자요.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